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 주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 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난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난 구원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난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난 축복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정대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대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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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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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법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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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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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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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내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긴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불발 아래 엎드려 찬내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이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주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17년 중계부흥성회 수요낮 성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동 중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부흥성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저녁성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최고의 은혜를 위해 최대한 많이 동참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최상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 셀, 가족분들 꼭 권유하셔서 오늘 저녁은 이 전을 가득 채우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회 관계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권정희 근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수요 예배로 복된 받기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 안에 살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무타님 목사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와 국내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래도록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기다린 이상민 강사 목사님,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가슴에 새겨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무하는 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발길이 복되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제 이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목사가 어렵습니다. 제가 하늘 비전 교회의 네 번째 집회를 인도하러 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영택 목사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꼴을 먹여주시는데 내가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제가 욕심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남은 시간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고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은혜 받아뿌리면 세상 연락도 못 전기고 술도 못 마시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뜨겁게 성령께서 막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도 악착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받으랍니다. 조금 더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바보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얼마나 노래를 못했는가 하면은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름 방학이 되면은 고등학생 때 한 달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내일이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휘하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요. 상민아 상민아 너는 내일 우리 찬양 발표할 때에 너는 피스 정리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목소리는 크고 이러니까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천창수 집사님인데 참다가 목사 아들이니까 웬만하면 참는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발표하기 바로 전날 저를 불러놓고 살짝 빌더라고요. 제발 내일 너는 피스 정리만 하고 발표할 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엄치였는데도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상민이 니한테 뭐를 선물로 주면 좋겠노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냐 찬양 잘하는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좀 할 줄 아는 다른 거는 몰라도 찬양은 내가 오 목사님보다 잘하지 싶다. 제가 얼마나 이 찬양을 못 불렀는지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그 레크레이션을 하고 뭐 이렇게 아마 망년회 때였거나 성탄절 때였거나 그렇게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노는 거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들어보니까 저는 내가 노래를 아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노래한 거를 탁 찾아가지고 틀었는데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못하고 엉터리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웃자면 좋겠노. 그래 내가 앞으로 노래할 일이 있으면은 노래하는 대신에 내가 하모니카를 불자. 뭐 노래는 안 하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다른 악기는 들고 다니려면 무겁고.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를 사가지고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왜 하모니카를 배웠는가 하면은 노래할 일이 있으면은 노래 안 하고 대신해서 하모니카를 불라고요. 오늘 제가 하모니카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이쪽으로 잡아야 돼요. 소리를 왼손으로 잡으니까 음계가 박자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찬양인데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모니카만 불었는데 제가 어떻게 성악을 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송이나 실컷 부르다가 마쳤으면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2절 같이 합창해 주시고 1절 3절은 제가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너희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간정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앵콜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 동생 오영택 목사님하고 이중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늙으신 걱정 마. 아, 이거 망신 주시려고. 너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둘이서 1절 4절 한번 이중창 지금 바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근심 걱정을 말아라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하늘 비전교회 와서 좋은 동생을 한 분 사귀었는데 김상경 목사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우리 1절과 4절은요 우리 둘이서 듀엣을 하고 2절 3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또 하나 거요. 조금 이따가 또 하나 합시다. 예. 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왕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조적인 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습니다.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통치 기간도 똑같고 머리에 왕관을 썼던 기간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하여서 멸망하고 말았지만은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자손손 강대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왜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왕이 되고 말았는가? 처음에는 사울이 참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막막한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고향까지, 그 동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기왕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이곳까지 왔으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수중에 조금 있는 예물을 준비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일 사울이 찾아올 테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얼마나 훌륭하고 늠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스스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초라했습니다. 그런 제일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의 집안에는 재력도 없었습니다. 유명세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사울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을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니버는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은 금방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여지면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겸손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계속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들어오면은 삽시간에 그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를 때에 암몬 조석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힘이 펄펄 늘어가지고 그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때 아부하는 부하들이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립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복된 날인데 절대로 그들을 죽여서 안 된다 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없이 여겼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상당히 겸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병거가 3만 대요 기병이 6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금방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쳐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나도 제사를 드리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교만해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르비딤 광야에서 배고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에 그 후미를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만 남겨두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사울 왕이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타락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얄팍한 잔머리를 굴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적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윗 왕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자기라고
그 마지막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까?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아는 마음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그렇게 겸손해서 온 성도님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조금씩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어깨에 힘을 주고 그드름을 피우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라고 말 안 하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가난하고 참 그럴 때는 안수 집사님 시절에는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겸손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드리든지 예배 드리면 맨 앞다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님이 되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요 헌금 좀 하면은 눈꼴 사나 무슨 못 보겠어요. 아니 목사인 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칵 치기 부든지 쫄딱 망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차마 그렇게는 기도 못하지만 제 마음이 어두워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항중앙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상항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합창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찬양 발표를 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많은 교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항중앙교회 대학부를 맡아서 지도를 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해 갔을 때는 20명 정도 되는 대학생이었는데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항중앙교회 이상민 부목사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 그런데요 하루는 이웃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후임자를 청하는데 저에게 청빙이 왔습니다.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없어졌는가 하면은 부부간에 싸움을 했답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성령의 방망이다 하고 막 이렇게 때렸나 봐요. 그러니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이 예배당 뒤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향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목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도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목사님이 없어서 후임자를 청하는데 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교회는 사고 뭉치 교회예요. 재직회 하면은 막 육두문자가 날아가고 막 피아노 의자가 막 날아가고 엉망진창이기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청빙이 왔으니까 이 가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그런데 한참 젊을 때니까요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피해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교인들이 막 좋아하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선보러 가는 설교를 두 번 가는 거는 자존심 상하죠. 목사가 아 그렇게 사고뭉치 교회를 내가 두 번씩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내 친거름이니까 한 번 더 가주자 싶어서 두 번째 그 주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면서요
오는 주일날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시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공동 오위를 해서 목사님을 청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 이래가지고 막 두 분 가고 한 분 안 갈라하니 또 그렇고 이래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세 번째 가서 또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공동 오위를 마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저녁때가 돼도 아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 다 있는 거 싶은 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만장일치로 그렇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 청빙을 이원들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녁때가 되도록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은데 아 세상에 한 8시가 좀 넘어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와요 우리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요 목사님 공동회 했는데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야 그런 소문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요. 막 그날 막 다 샌프란시스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 이 목사 우회된다고 자꾸 막 전화가 오면 내가 무락하겠습니까? 막 창피해서 막 대답도 못하겠고 막 아 그래가 속이 상해서 차에다가 먹을 것 좀 씻고 또 텐트 하나 씻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내 멀리 좀 도망갔다 오겠다고 부탁을 하고 차를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내가 처음 목회를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사고뭉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개망신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고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달라드니까요 하나님 가만 계시더라고요. 하도 기가 찼던지 가만히 계셔요. 목이 다 쉬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잔디밭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상민아 상민아 너는 한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그건 내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나를 이렇게 개망신을 줬습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일평생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저는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상민아 상민아 너는 한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표가 모자란 부족한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끝을 나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현실성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청빙을 못 받아가지고 오늘 저 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 구름대 같은 교회에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게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니까 감사히 받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웃었다니까요. 그러고 제가 그 산을 내려왔는데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3년 만에 저는 대구 선문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와서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나는 한 표가 모자라는 겸손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쯤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면서 내가 성도님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1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민 목사가 지금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목사입니까? 이상민 목사가 한 표가 부족한 겸손한 목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없을 때 겸손한 거는 뭐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보기는 참 좋겠지만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뭐 내가 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을 때요. 그럴 땐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놈이 겸손한가, 저놈이 겸손한 거 반대가 뭐예요? 교만한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겸손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버릴 작정을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놈의 자식을 내가 언제 버릴까? 여놈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보내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도 크고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던지, 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허,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나는 중심을 본다, 그놈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있는 일곱이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기는 있는데 저 풀밭에 나가서 양을 치는 우리 막내 중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나이도 어리지만은 그만은 철도 없고 망나니고 뭐 그놈은 뭐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좋은 제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이 다윗이 헐레벌떡 양을 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고 집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여덟째 막내로서 집안에서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다윗에게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밥이나 먹여주는 천덕구더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였던가 잠시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끔찍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의 일평생에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그 양떼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해 보면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저 광야에 버려져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청년 서너 명만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울러매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법궤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이 아니라 우리 오영태 목사님께서 300명이 가서
법궤를 옮겨오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은 재직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법궤 하나를 옮겨오는데 네 사람만 보내면 되지 300명이 갑니까? 성가대가 다 가고 오케스트라가 다 가고 무슨 그런 일을 다 하십니까? 아마 난리 법석이 날란지도 모르겠어요. 청년 몇 사람만 동원하면 되는데 꼭 왜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조그마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를 옮겨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3만 명이나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나팔을 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춤이 내려가서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올라온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 죄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이는 사형의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완전 범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의 죄를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쩌면 보통 왕 같았으면 은폐하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죽였을는지도 모르겠, 선지자 나단을 죽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왕의 채통과 모든 위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가 시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되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말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가? 다윗은 참 마음이 넓은 자요 도량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15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사울 왕을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육척거장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심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원로 목사님과 또 아들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복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 그 후임으로 아들이 와가지고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요 대가리 터져 대가리 쳐 머리가 터져라고 싸웠어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 곳 사막이 피하여서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혼자서 엔디게 골로 들어와서 뒤를 보러 들어왔는데 뒤가 뭡니까? 똥을 누르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를 보러 들어오는 사울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엔디게 굴 속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숨어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그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야, 아니 어째 그래, 지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혼자서 그 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장해제를 하고 앉아가지고 응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저 놈을 때리치기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이 그냥 대변을 다 보고 밖을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언젠가는 한번 멋있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근사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피난을 내려가고 있을 때에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죽어라 죽어라. 이때 듣다 못한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켜서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누가 저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 시므이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고 시므이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은 까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죽기 전에는 꼭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원수 한 마리가 있습니까? 한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용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별명은 인내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복수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시어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게 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 가지 은혜를 받고서도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다윗은 한번 입은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잊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씨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 예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 므비보셋을 끝까지 돌보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의 모든 행복을 책임져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씨를 뿌리는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미국의 과일들은 우리 한국의 과일보다 다 커요. 사과도 이따만하고요. 하여튼 뭐 복숭아도 이따만하고 어쩌면 그냥 과일들이 그렇게 큰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있는 과일들은 그렇게 큽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요. 수백 년 전부터 농사를 지을 때에 제일 좋은 열매는 씨앗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좋은 열매들은 꼭 씨앗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좋은 품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좋은 것, 처음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서 허허허 웃으시고 헌금을 적게 바치면 이놈의 자식이 하고 삐져서 씁쓸해하시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너그러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눈에만 들어도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하여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성군 다윗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한평생 끔찍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나는 이제 또 찬송을 한 곡 불러야 되겠는데. 예.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1절과 3절은 제가 독창하고요, 2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주시니 그 양식이 내게 생명이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십자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고맙습니다. 귀하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강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대해 주심으로 성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점점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여 그 복이 자손에게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계속 임하여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저녁이 이제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바로 이어서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